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자,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게 미국밖에 없어가지고요. 글로벌 증시가 다른 데가 네, 중국도 좀 빠졌고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좀 빠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네. 일단은 그 슈카 슈카님 네, 네, 저랑도 좀 잘 알죠. 네, 같이 네. 하고 왔는데 네.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어떤 질문? 시장이 예. 많이 올랐으니 조정이 올 거 아니냐, 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을 뭐 팔았다가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그 좀 계획을 세워갖고 뭔가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시장이 뭐 오르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계속 네, 오를 수만은 네.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이 아니고 좀 더 기다렸다가 사자 말씀하시는데 언제일까요, 그게? 예, 네, 언제가 가장 주식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일까요? 그걸 진짜 누가 알겠습니까? 네,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예. 이제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버핏 한 얘기지만 내가 농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뭐 자연재해가 와서 동물이 다 폐사하거나 아니면 또 전염병이 들어와서 폐사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생기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농장 안 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에다가 내가 무슨 레스토랑 하고 싶은데 레스토랑에 불이 날까 봐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이유는 나의 재테크 수단을 하는 건데 물론 맨날 올라갈 수가 없게 따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 걱정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준비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든지 지역별 뭐 업종별 분산해서 적정히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타이밍을 재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누가 알 그렇죠. 거냐.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은 주식은 그냥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와 주면 좀 낫겠죠. 빠져도. 근데 빨리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 갖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고점이 언제고 저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사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정말 어려운 얘기고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은 누구도 할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어제 이제 그동안 잠잠했던 금융주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탑 50 종목 중에 금융주는 없더라. 미국 주식 중에서 금융주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겁고 전통산업으로 분류하죠. 네, 그렇죠. 무겁고 네. 재미가 없고 사실 좀 주가 흐름이 핫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단 배당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오히려 미국 쪽에 금융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솔직히 이제 패드에서 그동안 묶어놨던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한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일단 맵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예, 유독 녹색이 보이죠. 왼쪽 하단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어제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차지하는 S&P 500의 비중은 약 10%니까요. 조금 시장 올라오는 거에 약간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조정이 오지만 빅5 주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하락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장이 많이 안 빠진 것이고요. 의외로 좀 적은 조정을 받았고 특히 또 하나 유독 파랗게 보이는 게 나이키가 어제 또 한 5%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나이키는 또 왜 올랐을까요? 나이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나이키가 5% 올랐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상한가 간 거다. 그렇죠. 네, 무거운 주식인데. 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서 상한가 가는 그런 기분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자, 뭐 아들, 할아버지가 모여서 한 신발을 얘기하면 나이키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디즈니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디즈니, 나이키 이런 기업들은 워낙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지금 아시겠지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나이키는 중국에서 상당히 잘 팔리거든요. 예,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메이커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봤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빅5하고 약간 좋아하지 않지만 금융이 어제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역시 IT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IT하고 금융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종, 금융과 에너지, IT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금융이 어제는 1% 이상 올라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IT는 조금 올라오면서 플러스로는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1개 중에서 두 개 업종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많이 빠졌지만 종목수는 많이 빠졌지만 지수가 받쳐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갖고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은 에너지가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건데요. 1.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금융주의 선전을 보실 건데요. 이게 어제 나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주인데 이 금융주 이 기업이 총 8개의 기업인데요. 8개의 네. 기업이 금융업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SA가 1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올랐습니다. 주가가. 네.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가 3.7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3.73%, GT가 3.67, 웰스파워가 1.86, 블랙락은 소폭 플러스 흐름 보였고요. 모건스탠리가 의외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5.69%, 골드만삭스가 6.13%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늘 얘기하지만 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의 5%, 6%는 역시 약간 상한가 느낌이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찌감치 지금 금융주 중에서 일단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가는 게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하고 블랙락인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주를 가져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블랙락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요걸 이제 가장 월가에서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보게 되면 PER이 10배 정도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 평균 PER이 한 22배가 나오니까 반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도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한번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말씀을 다 드려도 전혀 매수 안 하시지만. 그렇죠. 잘 안 움직이세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추가 보행치 9천억 달러가 합의가 됐는데요. 상원에서 92대 7로 그다음에 하원에서는 359대 53으로 통과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PPP라고 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방에서 실업수당을 매주 300달러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현금으로 600달러를 지급하는 것 해서 다 웬만한 게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승인이 이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 확산되면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왜 지금 했냐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막 크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 정책 관련자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아쉽지만 어쨌거나 일단 했으니까 일단 급한 부터 끌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약간 고발을 했어요. 이게 보시는 게 그 이분인데 사실 유타주의 상원이거든요. 네. 마이클 리라고 하는 분인데 현재 나와 있는 부양책의 내용이 제가 딱 다운받았는데 정확히 5,593페이지예요. 야, 뭐 때문에 저렇게 페이지가 많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인쇄하는데 3시간이 걸렸답니다. 프린트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 표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봤겠니? 이 한 번에 직접 제가 프린트해봤는데 프린트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대요. 정리하고 읽어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읽어보겠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무슨 얘기냐면
읽어보지도 않고 표결 했을 건데 진작 해주지. 지금까지 왜 질질 끌었냐라고 하면서 같은 의원이 의원을 약간 비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법안 중에서 가장 긴 법안, 가장 두꺼운 법안이라고 약간 좀 폄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 3페이지 읽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5,593페이지라고 하면 읽기 싫죠. 당연히 안, 저런 거는 솔직히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업무를 분절적으로 하고 각 영역별로 저 챕터 집필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저런 어떤 두꺼운 법안 저 정도는 아니고요. 예, 두꺼운 그렇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예, 때 예. 의원님들께 여쭤보면 알고 사인한 사람 별로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게 제가 자꾸 이걸 깊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오늘은 장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드디어 나온 건데 그동안 여러분들 계속 이걸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표결을 해서 합의가 됐지만 이후에 약간의 좀 호재가 노출되면서 시장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좀 오늘 월가의 사탕 그림으로 3시간 동안 해서 페이지가 엄청나게 거의 그 수레에 끌고 가는 수고 봤는데 어마어마한 예, 내용의 어떤 방대한 양의 법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얘기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플 반대쪽에 테슬라가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테슬라 그다음에 과연 이 애플과 누가 파트너를 맺을 것이냐. 어차피 얘네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일단 라이더 기술 누가 있냐. 그다음에 또 배터리를 누가 만드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어제 움직였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파트너사를 미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만간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이들은 또 생산을 외주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라이더 기술은 자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카에 대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진보시켜갖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다 만들어지면 자율주행차까지 해서 그 안에서 일단 애플에 대한 콘텐츠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모습을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이 제가 보기에 이걸 사업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고 나갔고요. 좀 당황스럽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부분을 네.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뭐 어차피 아이폰에 대한 제조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제조나 전기차 제조나 그리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는 3%가 올라가는 시간에서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 좋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라이다 회사인 벨로다인하고 루미라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두 회사가 똑같이 스펙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서 스펙 쪽에 워낙 관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애플이 질러놓은 이 라이다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딱 말씀드린 것딱 이거죠. 여러분들 벨로다인은 현재 6,720만 달러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고요. 네. 루미나는 9,470만 달러의 적자를 보는 기업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네. 물론 라이다가 있어야지 3차원으로 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벨로다인은 이 하나 센서당 5,600달러를 받아갔고요. 2,235개를 팔았거든요. 지난번에.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과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펙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다도 좋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도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적자폭이 줄지 않고서는 주가 올라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 이게 기업이야? 그러면 벨로다인 찾고 루미나 사진 조회 한 다음에 벨로다인과 루미나에 대한 현재 돈을 벌고 있는지 없는지 적자를 본다면 얼마큼 보는지를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지 않으시면 그냥 꿈과 희망만으로 들어가게 미국 주식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스펙을 상당한 기업이 또 있죠. 니콜라 그다음에 버진 갤럭티 둘 다 매출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스펙에 너무 관심이 크셔갖고 제가 스펙이 혹시 나오면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화면들이 라이더에서 보이는 화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어제도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도 현재 시간에서 막 8% 급증하는 모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며칠 만에 뭐 몇 배씩 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개월 동안 이 차트 보십시오. 차트가 이렇게 섰잖아요. 현재도 시간에서 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오늘 1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근데 저점이 14.5달러였거든요. 야. 그냥 중간에 잡았다 쳐도 400%가 올라간 기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걱정스러운데 이건 좀 약간 특징 있는 기업이 2010년에 설립한 거고요. 폭스바겐과 빌 게이츠가 지원한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과 협력이 대두가 되면서 애플하고 같이 맺는 거 아니야? 이 워낙 배터리 기술이 좋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것도 아셔야겠죠. 지금 15분 만에 80%가 충전이 되는데 빠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800km 충전해도 80% 배터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방전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고 빨리 충전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죠? 애플과 협력할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폭스바겐의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에 먼저 만들면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 애플이 끼어 들어와서 물론 아주 많은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애플과 협력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쪽에 배터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플과 협력 가능성은 좀 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만들어진 게 2025년이거든요. 앞으로 5년 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막 한 번에 막 5배씩 가버리면 나중에는 뭘 얼마나 주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없고 적자가 있는 기업이고 또 이 현재 지분상 애플보다는 폭스바겐 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주식을 할 때는 조금 더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덮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구글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치시고 그다음에 뭐 넷인컴 치면 다 나오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근데 그냥 뭐 이게 라이다에서야 아니면 이게 뭐 배터리에서야 무조건 사야 이런 거는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언제 한번 꺾일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니콜라 같은 경우 꺾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펙도 어느 순간에 꺾여버리면 상당히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요하면서 여러분들 종목을 좀 조회하시면서 투자해보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잔소리해갖고 저한테 또 제가 이제 오늘 그 오랜만에 가서 이제 세미나 하면서 오늘 좀 얼굴에 뭐 좀 발라갖고 예.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푹 주무시고 왔나 보다 했더니요. 예, 아니, 뭐 하다 왔는데 예. 이게 질문이 다 대동소이해서 오늘 좀 제가 그 잔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예. 악역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예.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입장이다 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잔소리가 늘어요. 근데 제가 저도 같은 개인 투자자로서 이 같은 투자를 하는 분들께 좀 저도 같이 제 고민을 그 예. 나눠드리면 사실 요즘 이제 저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에서 550만 잡았었거든요. 그 지난 네. 10년 동안. 근데 네. 올해 700만 정도 가까운 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200만 명 가까운 분들은 사실 올해 주식 투자를 거의 처음 해봤다는 분들이신데 네. 저는 이분들이 특히 제일 걱정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주식 투자할 때 나쁜 습관이 몸에 배기 좋을 때가 지금이었거든요. 뭘 사도 그냥 오르고 대충 분석해도 그냥 오른단 말이에요. 아 주식 쉬운 거구나 주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언젠간 조정이 언젠간 오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이 한번 밴 게 고쳐지는 게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상당 기간 내 진짜 피 같은 돈을 출혈을 하면서 다시 그 습관을 고쳐야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장 본부장님 말씀을 진짜 금과 옥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지금이 우리가 나쁜 습관이 배기가 너무 좋은 타임입니다. 예, 꼭 예,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욕을 반반 먹는 걸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펠로톤이 일단 오늘 프리코라는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이 기업을 인수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냐. 보통 인수하는 기업은 주가가 빠지거든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근데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모르시거든요. 이게 지금 4.2억 달러, 4,200억 달러에 지금 이제 인수하는 건데요. 4억 2천만 달러 인수하는 건데 이게 피트니스가 펠로톤은 자전거예요. 운동하는 거. 네. 근데 자전거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독자가 이게 내고 매월 돈을 내 20몇 달 돈을 내거든요. 이 보는 게 쭉 보게 되면 지금 구독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올해 100만 명을 돌파해서 내년 초에
130만 명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수치고요. 네. 130만 명이 우리는 가구로 쓰고 있는 자전거를 탄다는 겁니다. 지금 130만 명이 땀을 흘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앞에 강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수치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단지 펠로톤의 문제가 뭐냐. 그런데 펠로톤은 개인용 자전거예요. 예. 집에 쓰는 거. 예. 그러면 현재 체육관, 피트니스 이런 데를 장악하고 있는 헬스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프리코입니다. 프리코. 얘네들은 거기다 넣거든요. 대량에. 예, 예. 왜냐면 이 펠로톤은 비싸요. 200만 원짜리 기계이기 때문에 이걸 막 대량으로 넣을 수 없거든요. 다만 이 프리코의 기술을 받아갖고 이걸 좀 더 싸게 만들어서 이미 프리코 갖고 있는 그 체육관 그 매장에다가 뿌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굉장히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펠로톤이 돈이 나가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월가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프리코의 상업 시장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펠로톤의 도약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는 거죠. 왜 인수한 회사가 돈이 나가는데 왜 올라가지? 보통 빠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오늘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펠로톤이 가장 약점이었던 상업 시장에 뛰어드는 하나의 이제 전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간에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100% 된 건 아니지만 정말 이 M&A가 결정이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올라간지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네. 테슬라가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그 남아있는 지금 이제 흐름은 뭐냐면 그동안 테슬라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집중 공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 S&P 500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뉴스가 다 호재가 노출됐고 막 공격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더군다나 테슬라가 전기차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아니 애플이 전기차까지 만든다 하니까 테슬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애플은 제가 보기에 2024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2025년 정도에 만들 걸로 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0일 이평선과 이격도가 108%로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어차피 제가 테크니컬을 구성 안 하지만 이 정도 벌어지면 좀 좁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또 한 가지 또 팩트를 말씀드리면 S&P 500 중에 시총은 6위입니다. 현재 네. 시총 따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당기 순이익은 319등이에요. 이야. 예, 5.56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야, 319등은요. 저희가 보통 당기 순이익 랭크에 넣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진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네.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테슬라 가지고 혁신을 빼고 일론 머스크 팬심을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서 많이 부풀어진 거 맞지만 319는 좀 너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느냐를 보게 되면 PSR이 24배로 해서요. 네 번째로 비싼 주식이에요. S&P 500 중에서. 와.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319등 비싼 걸 치면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는 거 인정하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비싼 거 맞는 건데 그럼 여기서 비싸다고 해서 주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내가 팔아야 돼 이런 거는 뭐 나중 문제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요 똑같은 시기에 지금 두 가지 IB가 의견을 냈는데요. 웨드부시는 중립에서 주가를 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JMP 시큐리티도 역시 500신용에서 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단 조건은 예. 2025년에 305만 대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전기차가 다 좋지만 적절하게 얼마나 딜리버리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는 뭐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 해서 쭉 나올 겁니다. 생산 예상치가. 그 예상치 보시면서 지금 월가에서 요구한 대로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봐야지 세상 없는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차를 못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삼으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테슬라가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S&P 500 편입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길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또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되 일단은 반드시 이 어느 기업은 구독자가 중요하고 어느 기업은 차를 얼마나 만드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좀 보시면서 내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한번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여기 보이는 200일선 요 보라색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조정을 받아도 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옆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빠지면서 옆으로 갈 것 같은데 큰 폭 하락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도 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이제 오늘자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예, 8조 원. 예. 저는 요즘은 테슬라는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봤는데 한국이 지금 미국 주식을 40조 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8조 원이 테슬라 한 종목입니다. 예. 아...
그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고요. 그다음 2등이 2.5조 달러 애플이거든요. 네. 2등과 격차가 너무 차이나요. 예, 너무 차이나요. 6억 네. 6조가 차이나요. 6조가. 예. 네. 일단 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서 늘 얘기하지만 진짜 외국계 증권사분이 도대체 테슬라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 혹시 한국 위치가 섞였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불을 지른 건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의 그런 여러분들한테 공신력을 좀 준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많이 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전기차의 리더는 확실히 테슬라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한 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니오, 샤오펑 이런 것들이 막 줄줄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의 전기차도 물론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1등주로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투자할 때는 물론 그게 주식이 좀 많이 비싸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는 제가 보기 테슬라가 좋아 보이고요. 테슬라를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태에서 조금 사는 건 저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선물 지수를 좀 볼 건데요. 선물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똑같다고 좀 보거든요. 일단 보게 되면 나스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역시 빅5가 쉽게 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급락의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조정이 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S&P 500의 평균 EPS가 나오거든요. 계산을 합니다. 보통. 네. 혹시 코스피의 평균 EPS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못 봤는데. 예. 전체 종목에 대한. 전체는 있어요.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S&P 500이 2019년도에 160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올해 130달러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내년도 예상치가 170에서 180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S&P 500 평균 EPS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급락할 가능성은 제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170달러에 어느 기업이 일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빅5가 일조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실적이 꺾이지 않는데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아까 보여드렸던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가치주 혹은 뭐 배당주 할 수 있는 금융주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애플 한번 볼 건데요. 애플을 딱 보시게 되면 월가의 의견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예,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야후 파이낸스 여러분 가셔가지고 딱 갖다 대면요. 트렌딩 나와서 여기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게 나오거든요. 딱 불러드릴게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퀀텀스케이프, 예, 배터리 업체죠. 애플, 벨로다인, 펠로톤 이런 기업들입니다. 전부 네. 다 애플 관련주, 그다음에 네. 펠로톤 아까 M&A 때 올라가는 거고요. 벨로다인 보게 되면 어제도 급등했지만 오늘도 벌써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매수가 몰리고 있고 좀 과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보시게 되면 이런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종목 혹은 스펙 쪽으로 많이 매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늘 얘기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이 한 방이 있죠. 그래서 벌면 많이 버는데 올해 좀 벌었지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우버 리프트 같은 거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물리면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매수하시고 늘 얘기하지만 IPO ETF를 다시 한번 참조하라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서 플라톤까지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렇게 움직이죠. 보통 인수한 회사가 10% 올라가는 건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프리콜 인수함으로 인해서 개인용에서 상업용으로 나가는 어떤 그 발판을 말을 한 거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트레이딩해서 상위로 나왔던 저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애플 자동차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조기에 그래도 전기차 생산 양상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GM 공장이 매물로 나온 걸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갖춘다는 것은 이게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그 안
안에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뒤의 산업을 구색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애플이 이 자동차 양산을 어떻게 결국 해결할지 뭐 뉴스 보도 아까도 저기 우리 장희선 선임 연구원께서 저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저기 대만이든 외국에 뭐 또 역시 우리 팍스콘처럼 그렇게 예. 생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긴 드네요. 혹시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 네, 들은 거 없습니다. 네. 들은 거 없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걸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네. 예상하기보다는 애플이 조금 원래 그 약간의 접을 것 같았던 전기차를 다시 한번 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의도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좀 뭐랄까요? 서비스분의 매출에 대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폰의 판매에 대한 걱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10년, 20년의 먹거리에 고민하는 건지 그분을 좀 본 다음에 혹시 뭐 팀쿡이 뭐 무슨 한다든지 이런 네.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떤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지 어디서 만들 것인지는 그 다음과 상관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사실 이제 그 그냥 개인용 네. 타는 전기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봇 택시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뭐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예측하지 마시고 예. 결과를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은 제가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빅5 중에서 그나마 살아있던 추세가 살아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시장이 별로 지지부진한 시장이었다고 그러면 네. 애플이 전기차 만든다고 했으면 별로 이렇게 3%까지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지난번에 나왔던 호재가 뭐였냐면 내년도 아이폰 상반기에 9,600만 대가 생산이 될 거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나와준 거에 플러스가 돼서 약간 실어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전 뜬 거 없다 생각했거든요. 네, 갑자기 네. 뜨거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분위기상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또 자체 개발로 뭘 할 건지 네. 라이더를 자체 개발할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외주로 줄 건지 그다음 외주 업체가 누군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너무 핫해갖고요. 네. 이거 뭐 전기차가 안 만든 회사가 없으니까. 지금 실시간 댓글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애플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진짜 애플도 뭔가 생산 캐파를 갖추려면 어떤 자동차 공장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요. 애플이 또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계속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 좀 기사 나온 걸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 한국에 보잉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보잉 주식이 일단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지금 29일 날 마이애미하고 뉴욕을 가는 비행기가 737 맥스 중을 띄우거든요. 네. 두 번의 추락 때 이후에 처음 띄우는 건데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긴급 뉴스인데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이 지금 일단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주문을 처음 크게 했다고 좀 나오니까요. 사실 추락 이후에 네. 나온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항을 재개한다든지 737 맥스 기종을 또 주문을 낸다든지 이런 기사가 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보잉에 대한 조금씩 그 우려가 식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737 맥스 기종이 왜 그럼 이렇게 막 사야 되는 거냐. 네. 연료 효율이 13%가 좋다는 거죠. 기존 비행기보다. 그러니까 차로 치면 이제 연비가 좋다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많이 쓰고 있는 거라서 일단 보잉에 대한 어떤 그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가는 그 추세는 일단 29일 날 비행을 잘 뜨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문이 계속 나오는 것도 추이를 좀 보시면서 일단 보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뭐 선물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뭐 다음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은 그냥 강보합 보합권 출발해서 그다음에 오늘도 제가 보기에 한 강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 끝날 거로 특별히 시장이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오늘은 특히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전날 2부에는 장이 짧게 끝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장이 단축장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내일부터는 휴가를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거래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목숨 걸고 투자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가장 그 연휴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가장 이제 장이 없는 조용한 장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놀지 않습니까?
다들 놀죠. 저희도 여기 놀겠죠. 여기 놀겠죠. 저희도 놀아야죠. 저희도 좀 쉬어야죠. 특히 우리 본부장님 좀 쉬셔야죠. 다음 주가 약간의 곤란한 게 다음 주는 예. 다음 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뭐 우리 3프로 형님들 또 호박 나이트 가시면 저보러 하라고 하시겠죠. 31일 날이 목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입니다. 나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폐는 놀지 않습니까? 놀아야죠. 근데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그렇네요. 큰일 네. 났네요. 아.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뭐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미국은 그게 나폐가 없기 때문에 장이 쭉 이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좀 괴로운 네. 좀 시장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뭐 그런 부분들 좀 그 9일이에요. 다 노는 네. 날이. 알겠습니다. 미리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5분 남았으니까 좀. 네. 그다음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 건데요. 그 보통 이렇게 딱 하면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가 좀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고 싶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에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는 기사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실적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이 올라갔다든지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악재가 나왔다든지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제가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농담으로 또 호박나이트 말씀드렸더니만 그냥 댓글에 계속 호박나이트 얘기하시고 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어떤 분이 3프로 형님들 또 오늘 쬐꾸만 호박나이트 가셨네 하셔서 장난쳤더니만 그걸 네. 또 이렇게 재밌게 네. 받아주시네요. 네. 예. 네, 여러분들 주소는요. 마켓카멜론.com입니다. 네. 마켓카멜론.com 혹시 이걸 제가 찍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뭐 보낼 수가 없어갖고 마켓 쓰시겠죠? 마켓은 네. 네. M-A-R KET 그 다음에 카멜레온은요 CHAMELEON.com 마켓 카멜레온.com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스탁스에 보시게 되면 프리마켓 애프터 마켓이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프리마켓이겠죠. 지금은 네. 당첨자니까 누르시게 되면 요 프리마켓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주식이 표기가 됩니다. 딱 보시게 되면 딱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거는 예, Most Active는 거래량이 많은 거, 그 다음에 게이너스는 예, 많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디클라이너스는 이제 많이 떨어진 거. 그래서 요거는 많이 올라간 거 보시고 옆에는 많이 떨어진 거 보시는 건데 쭉 보시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벌써 실시간에 예. 저희가 올렸어요. 저 마켓 카멜레온 고맙습니다. 예. 딱 보시면 나오죠 QS 예.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13.8% 올라간 나오잖아요.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급락하는 종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 전에 뭐가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이 움직이는 걸 보시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얼추 뭐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 이유 없이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들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다 보면 보통 그 미국 사이트가 보면 한 10번 조회하면 다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네. 알려줬다 욕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 조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루 움직이는 종목을 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도 쭉 나오다가 딱 걸리면 바로 기사 조회하시면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종목도 여기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 유용한 사이트들은 정례적으로 어디 뭐 발표해주는 뭐 또 다른 어떤 창구가 있나요? 아니면 다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찾았죠. 아유, 또 이렇게.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 사이트를 모아서 예.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중급 고급 예. 강의를 이번 때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하려고 했는데 왜요? 안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그 김포로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잠깐 몸이 좀 알죠. 예, 좀 그래갖고 예. 예, 좀 그러면 좀 쉬었다 해라. 뭐 저 혼자 살면서 불쌍하고 딱하다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제 기꺼이 받아들여갖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31일 날 쉬시려고 약을 쓰시는 눈빛이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힘을 쓰시면 왜냐면 이제 그 세 분의 프로님은 아 그래 알았어 일단 알았어 확실히 답을 안 하셔갖고 이제 우리 순수 객관적으로 보시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네, 그래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여는 게 맞아요. 네. 미국 장이 열리기 때문에 예. 원래는 맞는데.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버 터짐이라고 지금 써주셨는데, 예? 그 우리 저기 PD님께서 예? 그 아까 그 사이트가 서버 터진다고요? 서버 예, 터질 수도 있죠. 진짜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 보통 그 우리 PD님 아시겠지만
여론 사이트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여론 사이트가 한 일주일 동안에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운된 건 아니지만 네, 네. 걔네 그걸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 여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운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간 예, 장이 시작했습니다. 30분. 네, 장 한번 보시죠. 예, 장을 지수 들어온 거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S&P 500이 0.04% 강보합이고요. 다우가 0.09% 마이너스로 약보합입니다. 나스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로 플러스 시작을 했고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예, 강보와 약보합 정도 혼조세 양상을 띌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러셀 2000 중소형주를 대표하고 있는 이것도 약간 강보합 정도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추가 부양책이 합의가 된 날이기 때문에 네. 축배를 드는 날이거든요. 근데 축배를 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더 멈추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종입니까? 변입니까?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변이요? 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상사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부양책에 대한 어떤 효과는 거의 미미한 걸로 지금 효과 시장 상승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테슬라는 예, 테슬라는 예, 0.29% 마이너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폭의 움직임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좀 천천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시작한 것 좀 보겠습니다. 애플. 애플은 아까 호재가 있었으니까 예, 2%가량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최근에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쨌거나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빅파이브가 좀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은 큰 변동폭이 없을 시즌이 네, 전통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중장기적인 생각도 한번 자 고쳐보면서 한번 진중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우리를 위해서 밤늦게 나와주신 장호석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많은 분들과 마주쳤는데요. 저도 예전에 성공적인 투자를 했었을 때 그냥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여러 말들이 큰 성투를 하는데 미천이 됐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3프로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여기 나오신들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미천을 제공해 주시려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부디 성투하시고요.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 본부장님 저 패딩 받으셔야 돼요. 네. 어 진짜요? 네. 패딩 받으셨냐고 여쭤봤었거든요. 아 예. 증정식이 여기 카메라가 이쪽에 그래도 보이게끔 해야죠. 자 일로 오시고요. 예. 네. 하여튼 저기 우리 저 3프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네. 아 정말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감사하네요. 자 오늘도 부디 성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